지금부터 남서울대학교 2021학년도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입학 허가서는 2021학년도 본 대학교 입학생 가상 증강 현실 융합학과 강성우 외 2325명에 대하여 입학을 허가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남서울대학교 총장 윤승용. 선서 남서울대학교 2021학년도 입학생 2325명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인류문화 발전을 위한 남서울대학인으로서 사명감을 간직하고 국가발전의 기수가 된다. 하나, 우리는 약진하는 남서울대학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명예로운 대학의 전통 확립에 전력한다. 하나, 우리는 진지한 면학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칙을 준수하고 기성인으로서 품위를 드높이며 남서울대학교의 교육 이념에 의한 교수님의 성의 있는 지도에 적극 따른다. 2021년 2월 26일 남서울대학교 입학생 대표 물리치료학과 최원희, 간호학과 홍다영. 선서. 우리는 남서울대학교 입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르치고 성실한 대학생활을 통하여 참다운 인성과 지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며 인류 번영과 행복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로 육성 배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하나님께 선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남서울대학교 교수 김상합. 그저 more pain killer one more brain gets bitter you give me cold when I'll be me. 2021학년도 신입생 대표 선서하게 된 간호학과 홍다영입니다. 선서를 기회로 캠퍼스를 둘러볼 수 있게 되었는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입학생 대표 선서를 맡게 된 최원희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2021학년도 대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한 사람밖에 없을 텐데요. 제가 그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역경이 아니었다면 모두들 여기 모여서 입학식을 하고 선배님들의 공연도 보고 했을 텐데 그게 안 된다니 정말 아쉽습니다. 영광을 삼아서 앞으로의 대학생활도 열심히 공부하고 나아가서 졸업을 하고 다른 신입생들 그리고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선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학우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두 모여서 입학식을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운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즐거운 대학생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신입생 학우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캠퍼스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